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팬텀싱어 3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오늘도 감상평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잘 아시는데, 저한테는 많이 보고 들은 느낌이라서 막 새롭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심사평이 나오는 그 부분들이 저와 일치해서 얘기를 또 제가 부가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하게 될까봐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게 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이유에서 생략을 하는 거니까 꼭안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연자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이 얘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요. 토스티 가곡을 부르셨던 김민석 씨. 목소리가 좀 굵어서 바리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나왔던 테너들과는 참 다른 음색을 가진 테너였다. 그쵸? 통이 큰 테너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막 드라마틱 테너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스핀토 테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리 자체로만 사람을 압도시킬 수 있는 현장감은 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테너들과는 좀 다른 모습의 테너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노래하고 나셨을 때 이제 심사평이 좀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테크닉을 많이 보여줬다. 그럼 어떤 걸 보여줬는지, 호흡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게 또 어땠다라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심사가 진행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심사평에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갈증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은 씨가 아델 노래를 불렀었죠?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일단은 선곡에서부터, 그리고 발성 표현도 그렇고, 크로스오버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렸죠? 근데 크로스오버 발성으로 잘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또 대놓고 성악소리를 막 내시는데, 그게 곡과 완전히 어울린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질감이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가요에서 쓰는 뭐 가성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오가면서 그 이질감이 별로 이렇게 지속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편안하게 그 무대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줬고요. 아무튼 편안하게 소리를 좀 풀어내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악 발성을 쓰시는 모습보다 오히려 크로스오버 쪽으로 표현해내시는 그런 발성들이 훨씬 더 돋보이고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르인 성악보다는 진짜 크로스오버적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팬텀 퀴즈 상큼이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박강한 씨, 회사원이었죠. 아마추어로서 너무나 좋은 테너 음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를 부르시는데 디즈니 보는 것 같았어요. 겨울왕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끄듬을 길게 끌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순수한 아마추어의 모습이지만 아주 야망이 보였던 무대라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 그리고 황건아 씨,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사람들,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무기처럼 뮤지컬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를 또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장기나 특기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기에서. 그래서 뭐 김고은 씨도 연극영화과인데 노래 잘하죠. 그런 것처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노래를 잘하는 그 연결성이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원래 연극영화과는 뮤지컬이나 노래를 특기나 장기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이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뒷공간과 밑공간을 참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국의 발성 있죠? 그것을 좀 표준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힘있게 불러낼 때 보면은 거의 성악과 바리톤 발성에 가까워요.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이분처럼 일반인인데 성악가보다 더 성악가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요를 불러도 왜 가요처럼 안 들릴까? 이런 분들은 빨리 레파토리를 갈아타세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성악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성악처럼 이제 소리를 구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예 그냥 성악 파트
파트에 이미 목소리가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규빈 씨, 영화 싱 스트릿에 나온 노래를 부르셨단 말이죠. 영화에 나오는 OST를 선곡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영화 OST들이 대부분 좀 스케일이 있고요. 그 영화의 분위기에 최적화된 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 가요, 히트곡이랑 좀 다르게 메시지도 있고요. 영화 음악만의 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보컬 소리, 그리고 라인 다 예쁘고 풋풋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을 딱 듣고서 너무 좋다. 1절 정도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부분에서 좋다 이러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 뒤로 갈수록 음악적으로 좀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왜냐면 아까 들었던 멜로디잖아요. 그게 2절에서 또 반복되죠. 근데 그 반복성에 의해서 뭔가를 깨트려 준다거나 좀더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조금 더큰 디테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섬세한 디테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후반부로 갈수록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정적인 노래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노래지만 그런 라인에서조차 기승전결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기승전결이 좀 돋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뒷부분에서 뭔가 충족되어졌으면 좋겠는 그 희망사항이 충족되지 않아서 약간은 루즈해지는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정적인 그 안에서도 기승전결을 고민해 보신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곡들을 표현해 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죠. 제 1라운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픽은 유채훈 씨입니다. 이분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저에게 남겼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 잘하셔서 딱히 또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없는데, 떠올려 보자라고 했을 때 번뜩 떠오르는 분이 잔노 씨, 그리고 또 떠올려 봤을 때 구본수 씨가 예, 또세 번째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원, 투, 쓰리 이렇게 인상 깊었던 분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듀엣 무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솔로도 좋지만 듀엣을 참 좋아하거든요. 화음이 쌓이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표현해내는 그 아름다움이 또 대단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 무대가 뮤지컬 배우 조한지 씨와 성악도 김바울 씨의 무대였는데요. 조한지 씨는 이런 노래를 진짜 참 잘하네요. 그래서 아,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대를 봤었는데, 근데 그 강한 느낌이 계속 그냥 이어지니까 또 중간에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계속 강강강 막 지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지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느낌이. 그러니까 강한 느낌도 반복되면은 루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는 요소가 한번 나왔죠. 허밍 같은 효과로 재몰입을 시켜주셨어요. 이런 요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포인트를 편곡해서 넣은 거 역시나 너무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한지 씨가 액팅이 자연스럽고 좋으니까 노래가 확 살더라고요. 그 노래를 조한지 씨가 안 했으면 사실은 남이 또 살리기는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조한지 씨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그만큼 또산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냥 그걸 당연하게 보다 보면은 또 조한지 씨에 대한 평가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조한지 씨가 너무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 내서 역시나 그냥 요렇게 평가가 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한지 씨가 보여준 그 노래에 완전히 녹아든 그런 모습들, 액팅들 다 좋게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김바울 씨가 리듬감을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거, 리듬감은 아무래도 소리가 무거운 사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두꺼우면 빠른 리듬 노래를 소화하기 힘들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덩치가 큰 사람이 달리기 잘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두껍고 그것만의 매력이 있지만 빠른 노래를 시켜봤을 때는 이렇게 좀 둔탁한 느낌이 들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동영 유채훈 씨가 아이유 씨의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일단은 메시지가 있는 노래가 역시나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무대와 비교를 해보자면, 아, 락킹한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메시지 있는 잔잔한 노래가 오히려 또훅 들어왔을 때 훨씬 더큰 감동을 줄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또 품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좀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전략이 좋은 선곡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앞부분에서부터 뭐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요 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악가들 두 분에서 자기들의 장점을 너무 잘 살린 무대였죠. 유채훈 씨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아무리 봐도 진짜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있도록이라는 그 가사 롱톤 쭉 뽑을 때 있죠. 그때 서로 크레센도를 쫙 하면서 크레센도의 감정 싣는 거 보셨어요? 사실 크레센도가 표현될 때 점점 크게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밀고 가는 듯한 그걸 표현해낼 때 그냥 그게 다인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크레센도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크레센도에 저렇게까지 감정을 잘 싣는다고 이런 거를 진짜 짜릿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서로 완벽하게 교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이미 감동을 줬어요. 서로 막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정말 둘한테 완벽하게 몰입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경이롭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심취해 가다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성악발성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베이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성악발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약간 또 이질감이 느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바로 감동으로 전환시켜버리니까 이질감이 들려고 하는데 그걸 바로 잠재워줘서 끝까지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채훈 씨는 진짜 크로스오버의 탁월한 소리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섬세한데 그 섬세함이 섬세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유치원 씨가 갖고 있는 그 섬세함에는 서툼이 없어요. 서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섬세함을 사람들이 잘한다로 두루뭉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섬세함의 디테일이 진짜 고수입니다. 고수.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예민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테크니컬하게. 소리의 완급 조절이라든지 참 많은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소리를 더 얇게 만들었다가 소리 위치를 또 더 가볍게 사용했다가 그러면서 또 드라마틱한 소리를 썼다가 다양한 소리의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음악 듣고 눈물 잘 흘리는 편 아닌데 역시나 눈물이 좀 핑 하고 돌았던 무대였습니다. 아이유 씨가 엄청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불러주다니 저는 아이유 씨가 진짜 진짜 고마워할 무대가 완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이브 그분의 전략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정말 회자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이룬 것 같아요. 팬텀싱어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우승하면 좋겠지만 그 우승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또 파트너를 만나고 좋은 무대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승을 목적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대변을 한번 해보고요. 혼자서 음악하는 게 굉장히 외로운 거고 참 지치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음악에 대한 감수성도 훨씬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동료를 만나서 다시 즐겁게 재밌게 새로운 느낌으로 교감하면서 음악을 할 때 아 옛날에 내가 이토록 노래를 사랑했었지 이토록 내가 음악을 좋아했었지 이걸 또 깨우는 시간으로도 그분들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은 동료와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계속 회자될 거 아니에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서도 그 영상을 누가 또 보고 좋아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소중한 무대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다 값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대 중반부터 이미 그 파페라 그룹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일찍 시도를 했었는데 참 여자 몇 명에서 그 마음을 맞추면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같이 이렇게 준비해보고 무대 몇 군데 해보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지속성 있게 해나갈 파트너들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과 감상평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재밌게 보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